안녕하세요. 이재분 해님입니다. 녹음 눌렀네요. 깜짝이야. 모두 모두 어서 오세요. 아, 또 영업당했습니다. 아, 제가 선영이나 신이가 먹는 거 보면 지금 약간 못 참거든요. 걔네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선영이가 또이 뿌링클, 이걸 또 올린 걸 봐버렸네. 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또 이거. 뿌링클. 근데 뿌링클 또 눌러보니까 또, 저거는 뭐지? 골드게임. 또 시켜봤습니다. 네. 여기 소스. 여기 뿌링클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 무 여기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식은 사실 이제 치킨하고 이제 같이 콤보 이제 피자 먹을 건데, 그 피자는 한 20, 30분 후에 올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콤보로 시켰습니다. 버릴 곳이 없는 콤보. 뿌링클 먼저. 따뜻해요. 오랜만에 먹어본다. 뿌링클은 한 1년에 한 두어 번 먹는 것 같아요. 두어 번. 뭔가 맛있어 하면서도 치킨 종류가 워낙에 많으니까. 빛나는 것 봐. 우와. 군대 치킨에 피자가 더 맛있어요? 뿌링클 이번에 꼭 먹어보리라 했는데 이번 여름에도 못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가족들이 다 싫어해가지고 혼자 못 시켜 먹는다고. 언니, 나도 시드니뿐만 아니라 홈쇼핑 마켓컬리에서도 음식 보는 것도 못 참으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다 시키진 않아요. 그냥 유난히 근데 걔네들이 먹는 거 보면 먹방은 두 사람밖에 안 봐가지고. 그래서 님들 대단해. 저 먹는 거 보면 어떻게 사는지 몰라. 주기적으로 수혈해줘야 됩니다, 뿌링클은. 라고 헤스소님이 말씀하셨네요. 소스. 쉽지 않네요. 저 해자를 떼기 바라겠는데. 이번에는 골드킹도 먹어볼게요. 골드킹이에요. 단짠의 향. 이거 팝콘. 맛있어. 단짠단짠 맛있습니다. 저는 더 골드킹이 더 좋습니다. 이건 간장, 진짜 딱 간장 베이스의 간장치킨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금 달달한 느낌? 살짝? 오. 골드킹은 무슨 맛인가요? 간장 베이스로 된 약간 달달함도 같이 있는 단짠의 치킨입니다. 한 레드킹 추천이요. 오늘 축구 보면서 먹었습니다. 한 레드킹은 제가 매워서 매워서 못 먹어요. 냅질이라서. 해님 다음에 꼭 피트쌤 추천 피자집 치자 드셔주세요. 치즈 자 치즈 뭐지? 축구 끝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창피하지 마세요. 뭘요? 뭘? 응? 허니 콤보보다는 덜 자극적인 맛입니다. 오! 어떻게 보면은 허니 콤보랑 약간 비교가 될수 있겠군요.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네. 간장치킨이니까.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허니 콤보가 조금 더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속에 뿌링클 안에 치즈 안 먹어도 겉에만 먹어도 맛있더라.
반복지층의 귀신과 잘 읽었어도? 아, 이건 안 되는데. 제 닉네임은 안 부끄러우시죠? 햇빛나라니. 아, 그럼요. 아니, 헬스소님도 부끄럽다기보다는. 부끄럽지. 사실 부끄럽지. 어. 둘 중에서 느끼한 건 허니콤 먹어요. 아, 이거랑 그거랑요? 느끼하다? 느끼하다? 느끼한 거랑 짠 거랑 다른데? 느끼한 건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튀김옷이 더 두꺼운 느낌이라서 수수는 부끄럽지 않은데 생산지가 뭐가 아 소떡떡 먹어볼게요. 일단 뿌링클 소떡부터. 근데 소세지가 검은 색깔 아니에요? 조금 오버쿡 하셨다. 의외로 소세지는 괜찮거든, 식감이 지금? 근데 떡이 오히려 오버쿡한 느낌이 있어요. 겉에가 굉장히 바삭해요. 소세지는 의외로 맛이 괜찮아요. 탄맛도 안 나고 어떡하지도 않아. 신기하네. 당연히 소세지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소세지는 괜찮네. 오히려 떡이 우와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신기하네. 근데 너무 맛있잖아. 약간 구운 떡처럼 맛있어요. 안에는 좀 새하얘서 되게 쫀득쫀득해요. 튀긴 거 없다. 맛있어. 나 이런 떡 튀겨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배달된 지 오래됐나요? 아니 지금 방금 왔어요 이거. 질파하게 굽는 거 최고. 언니 콜라에 얼음, 큰 얼음을 사시는 건가? 아니면 얼음틀 큰 거 사셔서 얼리는 건가? 얼음틀 좀 큰 겁니다. 떡 오버쿡 저 취향입니다. 저도요. 사실 고기 빼놓고는 오버쿡이 좀 좋은 편이긴 해요. 타기 직전에 가장 맛있다 이 말입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진짜 안 매운 거 맞죠 이거? 냄새가 왜 이렇게 매워 보여? 부인년이랑 아니 매워. 언니 이렇게 매웠냐? 우와 청양고추 냄새가 확 나는데? 우와 고추장 매워졌나 보다. 가을이라서 그런가? 우와 뭔가 저의 소떡소떡 이미지는 케찹이 들어간 아니면 뭐 그 뭐지? 칠리 소스 그런 느낌의 약간 달달한 소스가 떡꼬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 고추장, 매운 고추장 느낌. 언니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지인, 오 맵다. 지인이 저와의 가족 이야기를 제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한 것은, 어머, 왔구나! 안 좋게 말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대처는 뭘까요? 가족까지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굳이 왜 그랬을까? 가족까지? 근데 요즘은 욕을 아무리 하고 다녀도 반반 시켰습니다. 반반 하고 다녀도 욕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지 그 욕을 다 믿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요즘 시대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욕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그럼 저 같으면 그냥 저는 어디든 그 사람은 또 안 좋게 말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 이별할 것 같아요. 뭐 따지고 막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질이 안 좋은 좀 느낌이다 하면은 그냥 아예 뭐 굳이 뭐 따지고 뭐 됐고 그냥 손절칠 것 같아요. 골드킹이 소스에 찍어 먹어도 괜찮네. 언니가 우리에게 눈으로 욕할 때는요? 제가요? 제가 님들의 눈으로 욕한 적 있어요? 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햇살이들한테 어떻게 욕을 해요? 욕 안 했어. 아, 오늘 저녁에 물 많이 마실 것 같다. 오늘 방금 광고인 줄 알았어? 왜? 너무 영어로 심하했어요? 아. 언니 양심 없다. 뭐. 왜요? 눈으로 욕하시는 거 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옷과 손이 하나 같아서 멀리 보면 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분홍색 입어서 그렇구나. 약간 근데 장갑이 또 조그만 거 껴가지고 싸가 죽겠어요. 제 손가락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싸고 껴가지고 아. 역시 화가 나서 싸우려다가 그냥 손절하고 말았는데 잘했나 보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 좀 뭘 들어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모든 인간관계가 나쁘게 끝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뭐라 그럴까 살면서 적을 만들지 말자가 약간 저의 모토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갑 작으면 팔의 혈색이 사라집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언니는 피부가 잘 안 타나요? 여름에도 하얗고 부럽네요. 저 원래 안 탔었거든요? 안 탔었는데 예전에 빨개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타던데요? 좀 검게 그을리던데? 좀 탄 편이었었어요. 지금 요즘에 저 제주도 갔다 와서도 좀 탔고 그 대신 이제 화장품은 똑같이 쓰니까 다시 화장하면 돌아오긴 하는데 이제 화장 안 했을 때는 티가 나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낯빛이 이렇게 안 좋은 거 했어. 좀 이쁘게 타면 모르는데 좀 어두컴컴하게 탔더라고. 그래서 안 좋아 보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 또한 노화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색소 침착까지 간다고? 응? 피자 브랜드 어디 건가요? 어, 이거 피자 데이라고 동네 피자 집이에요. 근데 최근에 새벽에 신경만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두컴컴 제 얘기인 줄. 어, 반반 시켰는데 반은 홍대 갈비 피자인가? 그렇고 반은 새우, 시푸드 피자 이런 거 시켰는데 파인애플은 제가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겉에 그 피자 크러스트 추가했고 치즈 추가했습니다. 에헤이, 우후. 아니, 새우철이라 그런가? 오, 엄청 새우가 크더라고요. 호잇. 그죠, 진짜 크죠. 두 마리씩 들었습니다. 한 조각에. 내일 개랑 새우 먹을까 하는데. 내일 수산시장 가야지. 아. 파인애플에서 언니와 잠깐 멀어지네요. 파인애플은 호불호 있지. 맞아. 인정. 맞아, 호불호 있는데 그 전 기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달달하고 얼마나 맛있는데? 응?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는데. 파인애플은 그러고 또 구우면은 열을 가면 더 달아진다고. 꼬리 먹기 싫은데 먹게 되네. 이거 좀 꼬리 좀 뗄게요. 거시르는 게 싫으네 이제. 예전에 꼬리 다 먹었었는데. 꼬리 살짝 띄어서 튀기는 거 아니면 요즘에는 꼬리는 잘 안 먹는 편이에요. 파인애플은 피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요. 치안 존중해주세요. 치존. 응? 어쨌든 파인애플 피자가 있다는 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해주셔야지. 이거는 치즈 크러스트가 치즈가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취향 존중. 저는 음식이 단계 싫습니다. 그럴 수 있죠. 파인애플 그릴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특히나 스테이크랑 같이 먹을 때요. 구운 파인애플 그릴 너무 맛있죠? 전 파인애플 다 좋은데 월남쌈에도 파인애플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또 어떤 분은 디저트 말고 음식에 단 거는 불호이다. 맞아. 또 매운 거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불호가 좀 많죠. 시청자 시비성 댁은 최근 최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의견은 남는 겁니다. 전 귤 종류도 구워서 음식에 올려 먹었습니다. 귤을 구워서 음식에 올려 먹어요? 귤을 구워서 음식에? 어떤 음식이에요? 그릴에? 그릴 요리?
떡볶이 맛있다. 누가 시비를 덥니까? 돼지는 귤도 구워 먹습니다. 아니 구워 먹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어떤 것들이 다양하진 않아서 어떤 요리 들어가나 귤이 또 언니 배달시키면서 아직 맛집 못 들은 메뉴가 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짜장면이요. 짜장면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너무 슬퍼. 물론 짜장면은 가서 먹어야 맛있지만 그래도 아직 정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피자하면 어디, 뭐 치킨하면 어디, 뭐 이제 초밥하면 어디 좀 생각나는데 의외로 왜 그러냐면 낮에 시켜먹는 맛있는 집은 알아요. 근데 거기 일찍 닫아요. 일찍 닫아서 방송에서 먹는 맛있는 그 늦게까지 하는 데가 없어 그래요. 언니 낮 시간에 뭐 하나요? 오늘 열심히 일했어요. 팝업 철원 오대사에 거기 라면탁하고 팝업 했잖아요. 거기 오늘 가서 촬영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팬미팅에 대한 미팅 부산 미팅 그것 때문에 결정 몇 개 아니라고 하고 팬미팅 참 CGV 살 것 같긴 한데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부산도 똑같이 100명 이렇게 모셔서 카페에 빌려서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그걸 진행하고 있었어. 심지어 그 카페도 알아보고 카페 연락도 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저번 주에 예전에 제 첫 담당이셨던 준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꼬시는 거야. 햇님. 햇님은 CGV에서 한 200, 그게 하셔야죠. 하셔야죠. 계속. 그분이 저를 잘 알아가지고 잘 꼬시거든. 그래서 급하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갑자기 티셔츠도 좀 늘리고 급하게 또 지금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만치 약간 솔직히 서울도 그렇게 막 완벽하다고 할 수 없었는데 그거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준비도 좀 그때는 풀무원 모델이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드렸는데 풀무원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 라면 좀 주세요 라면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아서 드렸는데 모델이 아니어가지고 핏이군요. 맞아요. 티켓팅은 한 일주일 안 전후로 티켓팅이 열리긴 할 건데 저번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오픈 시간은 그때 알려드릴 것 같아요. MC도 언니인가요? MC를 이번에도 우리 선생님께서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그때 또 일도 있으시니까 지금 좀 교율 중이긴 하거든요.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염시 봐주시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올라가면 이제 좀 무섭죠. 또 어떤 저에 대한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머뭇머뭇하게 되는 MC를 언니가 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저기요. 그때는 발성 연습하고 가죠. 뭐 지금도 하긴 하는데.
국민 MC 한혜님 안 되시나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했으면은 진짜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한혜나 좀 부탁할 수 있었을 텐데 부산이니까 부산까지 내려오라고 하기가 안 될 것 같아. 피자도는 어떤 거야? 쫄깃한 거야? 여기 피자도가 진짜 맛있어서 제가 여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빵 자체가 너무 맛있어. 이럴 수가 없구나. 딱딱하지가 않아요. 부산 가면 이재모 피자 맨날 가시나요?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아, 제가 피자를 좋아합니다. 아니 혹시 제주도 고집도 우럭은 왜 추천인가요? 뭐를 먹어야 하는 거죠? 거기는 정해져 있어요, 메뉴가. 골라서 먹는 거보다 막 메디니 그런 게 있을걸요, 코스로. 그냥 거기는 뭐 우럭도 우럭이지만 전 양념장이 진짜 죽인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밑반찬이 다 맛있어. 일단 손맛이 좋으신 것 같아요. 국민 MC 분님을 불러. 아유. 어디 누구한테 오고 가라고. 그 전 선생님도 그래서 죄송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회의 결과 준성님은 어차피 내려가니까 준성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준성님이 MC를 봐도 된다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저 사람이 또 올라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나 나 둘 다 두려워요, 좀 사실. 언니 이번엔 노래 또 하시나요? 왜요? 노래하고 춤 다 할 건데요? 이렇게 된 이상 준비해야지. 응? 좀 프로그램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예? 요 부분은 조심스럽게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저번에 했잖아, 다른 노래 해야죠. 노쇼 방지 어떻게 하실지. 이거는 티켓팅을 CGV에서 하는 거라서, 취소가 나오면 바로 또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까지도 티켓팅은 계속 이뤄지는 거죠. 하루 전까지인가? 근데도 안 오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무슨 일이 당일날 있는 거니까. 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마. 다 하지 말라고요? 다 하지 말라고? 부산 어디에 사시나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전 그런 것도 아이디어 오늘 나왔는데, 챌린지를 우리 햇살이들과 같이 하는 건 어떠나. 요번에도 선물 제가 챙겨갈 겁니다. 저번에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번에 내 기억으로는 내가 쓰던 그릇, 내가 쓰던 뭐 다 필요 없었어. 샤넬 지갑이 1위더라. 그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더라. 날 안 보더라고. 난 그 욕망에 가득 차 그 눈빛들을 보았어. 챌린지 앞에 나와서 하게 될 거예요. 보은이 엄마가 듣더니 샤넬 지갑? 샤넬이요? 저도 그럼 보은이 엄마 살 것 같아요. 어때? 그렇듯 스피커였는데요. 맞아, 그분도 감동이었어. 그렇듯 스피커 받아가신 분이 진짜 좋아하시니까 나중에 되게 숙연해줬었어요.
전 언니 샤넬 티셔츠. 난 샤넬 티셔츠가 없는데? 난 없는데? 샤넬 티셔츠가 안 맞을 걸지 맞는 일이 없을걸요? 걔 사이즈 작게 나와. 어, 보니 오셨죠? 근데 이거 안 돼요. 이거 언니 거 아니요. 전 언니가 쓰던 밥숟가락도 좋아요. 쓰던 것도 괜찮아요? 사실 그릇이나 이런 건 그래도 뭔가 그 입으로 들어갔던 거는 응? 그렇지 않냐? 응? 괜찮아요? 아구찜 치는 그거는 신내가 나서 의외예요. 가장 큰 선물은 햇님의 존재 그 자체와 따뜻한 손길이죠. 횡당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으신가 봐요. 어제랑 좀 다르네? 응? 나 어제 진짜 무서웠잖아. 응? 어제 좀 무서웠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도 안 좋잖아, 오늘 기분? 응? 어제는 그럴만 했잖아. 어제 비와서 그랬어요? 편백게임기 선물로 버려주세요. 아니, 그거 한 번밖에 안 썼잖아요. 아니, 애장품, 웬만한 애장품은 좀 내가 좀 오래 쓰고, 좀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런 새 제품 별로, 그 애장품 맞아요? 응? 이상해. 언니 내일 비 오나요? 여기 서울 쪽은 안 오는 걸 알고 있어요. 내일은. 한 번 썼으면 애장품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오호. 어디까지 애정품이 속하는지 궁금하네. 어디까지가 우리 집에 있는 건 모든지 다 애정품인가? 응? 선생님 뒤에 후분파는요? 아니 이거 갖다가 뭐 쓰려고? 뭐에 쓰려고요? 응? 아니 저 후분판 가져가서 뭐 하려고? 신라면 투움바로 드셔주세요. 사놨습니다. 다음 주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구 내 식구. 귀여워. 언니 머리핀들은 어떤가요? 냄새 날 수 있으니까 좀 뿌리고 가야겠다. 근데 대부분 핀이 좀 선물 받은 거라서. 이거 좀 우리 편집자가 한 번 준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 핀들이 선물이다 보니까 그 선물을 받은 분들한테 좀 죄송해서 보은이도 오나요? 보은이는 못 가지 않을까요? 부산? 보은이와 1대1 놀이 시간 오네요. 보은이 놀이 시간을 지금 그거를 걸으려는 거야? 상품으로? 콜? 우리는 애 맡아주면 좋지. 한번 1시간 같이 놀아볼래요? 같이 뛰어놀아볼래요? 못 뛰어놀아 같이. 제가 얼마나 빨리 뛰는데. 못 뛰어. 사람 속도가 아니에요. 신나게 놀아주면 좋지. 보은이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보은이 웬만하면 사람 좋아하는데요. 개가 되어 놀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하지 않아요. 보은이는 개보다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사람처럼 놀아주세요. 언니랑 식사권. 어떻게 만약에
서울뿐이 아니시고 부산 분들이 대부분 오시니까 그름 긁는 것 봐. 근데 부산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속으로도 아직 생각 못했어요. 서울 날라갈게요. 진짜? 그러네, 당일 식사권이겠냐? 응? 어머, 벌써 넘어간다. 티어 좋다. 접혀가는 건 뭔가요? 그래서 궁금할 수 있잖아. 좀 관심 좀 가져주실래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우, 난 언니랑 식사 못해. 안 넘어가요. 에휴, 잘 먹을 거 보다. 햇님과 식사권 되면 햇님처럼 먹어야 되나요? 뭐 일단은 같이 템포를 좀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끝까지 같이 먹은 사람 진짜 좋아하긴 해요. 골드킹이 맛있나요? 뿌링클이 맛있나요? 와,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먹어라 그러면은 평생 뿌링클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골드킹은 다른 곳에서도 조금은 그래 느낄 수 있는 간장 베이스 단짠. 근데 뿌링클은 어디서 못 맞추는 맛이에요. 진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서 불가능입니다. 저도 줄었어요. 언니 소식하는 사람들이랑 식사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 있죠. 제일 놀라우셨던 분은 이제 줄 서는 식당에서 소연 언니. 박소연 언니랑 밥 먹어봤잖아요. 그리고 산다리나 저기 생각나지? 산다리에서가 아닌지? 산다리 오 아니시고 산다리나가 아니냐? 산다라 박님 성리 생각이 안 났네. 산다라 박님 맞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산다라 산다라 그래요. 죄송해요. 그 발음이 제가 너무 상시였었네. 아 언니 고마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네요. 어 맨님 보은이 좀 오늘 보은이가 못 참네. 너무 불쌍해서 못 봐주겠어가지고 내가 눈만 쉬면은 너무 도비야 눈빛이. 우아하지 못했어요? 햇산다리 주워가세요. 주워가지 마세요. 이름이 세자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 그러고 보니까 영어시네. 탱기님도 같이 드셨고 합방이었지만 합방했을 때는 얼마나 조금 드셨고 이런 거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제 방송이다 보니까 신경 쓰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주선 식당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저 아기 낳고 왔습니다. 임신기간 힘들었는데 언니 먹방 보면서 힐링하면
40주 잘 보냈어요. 감사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그래도 잊지 않고 또 와주셨으니까. 보은이는 10글자인데 왜 외우시나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좀 따로따로 외운 것 같아요. 이탈리아. 그냥 이탈리아. 촉촉촉. 그레이. 그레이 색깔 생각을 했었고. 또 보니까 그레이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좀 잘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레이 하운드. 하운드는 어떻게 외웠지? 하운드. 하우스 음악 같은 거. 말도 안 되죠. 근데 되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진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외워요. 싼다리 벌써 햇싼다리가 나타나셨네. 치킨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기본 후라이드죠. 오늘 배치를 찍었어요? 예정으로 극복한 기억력. 아, 사냥개라는 뜻이 하운드가. 맞아, 사냥꾼이야. 사냥꾼이래. 맞아. 우리 보은이가 새 보면 막 난리 나고, 원래 예전 토끼를 잡는 사냥개라 됐나? 유기적인 봉사는 안 하시나요? 아직 못 해봤어요. 사실 핑계일 수도 있는데 추삼이가 그렇게 가고 유기견 봉사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다 들을 것 같은 거야. 뭔가 너무, 저는 동물 농장을 잘 못 보거든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도 막, 너무 가서 아파서 못 보는데, 그럼 책임지지 못할 일을 또 만들 것 같은 거야, 뭔가. 근데 뭔가 요즘에는 보은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까미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리 오빠가 열심히 인사하고 계시네. 아, 죄송해요 오빠. 좀 조금만 누워 계세요. 게임은 지뢰 찾기 정도 하십니다. 예전에 그래도 그 카드 게임 했었는데 있잖아요. 요즘에도 있나? 못 본 것 같아요. 기본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카드 게임 혹시 알아요? 1, 2, 3, 4, 5, 6, 7, 8, 90인가? 그 숫자 맞추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 거 했었었는데? 프리쉘이에요, 이름이? 이름은 모르겠네? 요즘에도 있나 보네? 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하. 그 예전에 했었어요. 스파이더 카드 게임? 이름이 좀 다른가 보네요. 근데 그건 하도 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었는지. 브리젤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랬나? 근데 그거 약간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엄마가 집에서 심심할 때 혼자 있을 때 화토로
그렇게 비슷하게 뭐 하셨거든요? 전보는 거? 오늘의 점 같은 거. 그런 걸로 보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우와! 대박! 저건 어떻게 할 줄 아는데? 화트를 어떻게 점을 치나? 저도 몰라요. 못 배워가지고. 그거 어떻게 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엄마가 옛날에 가끔씩 그걸 했던 기억이 있어. 어렸을 때. 지레다키 고급 신기록 몇인가요? 고급 버전이 또 있어? 요즘은 또 신기한 버전이 있나 보네? 저는 그냥 옛날에 했을 때 다 오픈했을 때도 있었는데. 2000년대. 아이고. 저번에 PC방 막 생겼을 때 밤새 놀다가 엄마한테 잡혀갔습니다. 그때 저 대학생 때였는데. 부모님한테는 뭐 다 어린 애들이지 뭐. 옛날엔 참.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게임에 그렇게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C방 생겼어도 PC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게임에 흥미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좋아하는 가수님 보러 광화문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착한 밤 갖고 왔어요. 착한 밤. 언니 나는 솔로 보시나요? 요즘 기수 재밌어요? 제가 처음 본 게 신리끼를 본 거야. 너무 처음부터 자극적인 걸 봤어. 그 다음부터 그 무엇이 또 재밌지가 않아.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 무엇도 이렇게 흥미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자극적인 걸 봐가지고. 미친 도파민을 시작하셨네요. 맞아요. 흔히 느껴져서 오늘 끝에 육개장 한 컵 하실 것 같은 느낌? 오늘 팝업 거기서 먹고 왔는데 육개장. 음식도 방송도 자극적인 게 맛이죠. 자극적인 도파민 중독 있잖아요. 응? 본인들은 도파민 중독 같아요? 근데 그 도파민이라는 게 뭐 얻는 곳이 뭐 제각각 다르니까. 어떤 분은 진짜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음식 먹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각자 다르긴 하잖아. 도파민 중독. 중독이라 할 만큼은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좀 불안하고 막 그 정도까지 아니야? 언니 생방 보는 거야. 재방송. 원래 도파민이란 게 근데 뭐 물론 재방송 보면서 나오시긴 하겠지만 좀 자극적이고 약간 좀 새롭고 자극적인 거, 그런 거에서 느껴지지 않나? 아, 언니 발음이 슛 터질 때마다 도파민이. 그래요? 그러면 가끔씩 진짜 가끔씩
제 발음이 좀 좋은 날들이 있는데 그때는 아 뭐야 막 그러시는 거야? 응? 잘 튀기셨다 근데 오늘 햇살이 좀 서릿하네요. 그러니까 어제랑 뭔가 너무 달라 적응이 안 되네. 그래서 요즘 쇼츠나 릴스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1분 응? 1분짜리도 넘기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저도 그러긴 해요. 그게 중독인가? 가끔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야죠. 쇼츠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림을 좀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응? 인내심이 없어지는 느낌이야. 언니 입이 커요. 입 별로 안 커요, 저. 응? 입 저 별로 안 큽니다. 여기는 안 커요. 입 안이 좀 커서 그렇지. 입 자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평범해요? 성인 ADHD가 돼가지고 지금. 오 맞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 집중 못하는 느낌. 언니 삐끼삐끼 챌린지 추는 거 보고 싶어요. 부산 팬미팅에서 같이 할래요? 네? 챌린지 같이 할 생각이긴 한데. 언니 다 큰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다 큰 건 없어요. 불공평해, 확실히. 다 큰 건 없어. 내 몸에 다 큰 건 없어. 큰 게 길긴 있는데 다 크진 않아요. 옴브리뉴 댄스도 해주세요. 어? 그거 올렸었잖아요. 아 거기서 다시 해달라는 얘긴가? 점점 팬미팅 인원이 줄고 있다. 어? 나 크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챌린지 강제인가요? 에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보면 흥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번 팬미팅 때도 어떤 한두 분 정도 때문에 확 살았어. 그분 때문에 흥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도와주면 감사하죠. 언니, 옆집 언니한테 춤 좀 배우세요. 춤 배워서 진짜. 우리 팬미팅 때 쳐야 되나? 아이돌 때 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은 거 알겠는데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면. 아이디어. 그건 좀 보은이 엄마랑 둘이세요? 네? 방금 들었는데 왜 우시나요? 저 안 울어요. 저의 눈을 시켜주세요. 와 근데 대단하다. 뭔가 찐이시네?
아이돌 댄스 뭐 보고 싶어요? 라고 지금 거의 한 30초가 지난 것 같은데 그 누구도 한 명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 누구 한 명도 차라리 대답을 안 하시거나 언니 내일 스케줄이 뭐예요? 저는 어차피 안 갈 거라. 저의 눈을 지켜주세요. 우와 진짜 찐이다. 딴소리 하고 있어 지금 다. 찐이었구나. 오케이. 한번 말씀하셨어? 카리나의 어? 비비지 댄스 해달라고요? 비비지 봤단 말이야. 비비지 누구지? 나이 들은가? 학교를 안 갔어? 이래 그래? 왜? 옹동이 댄스 모르시나요? 옹동이 댄스. 어렵다. 비비는 여자친구 3명 멤버가 만든 그룹이에요. 아! 여자친구분들이 만든 아는 아이돌 없으시대잖아요.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 노래는 많이 알걸요? 노래는 많이 알아요. 왜냐면은 놀토도 그렇고 들어본 적은 있어가지고 이제 가수랑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요즘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와 음이 생각 안 나네. 순환강님은 왜 나오죠? 아센디오? 음을 들어야 알아요. 가사를 몰라가지고요. 어! 그건 알겠다. 네? 왜요? 아까 분부 뭐라고 하셨는데? 응? 생가나님이 언니가 셔터 주신 거 좀 보고 올게요. 셔터? 셔터가 무슨 취미지? 응? 뭘 아신다는 거니? 아유 배우면 되는 거죠. 배우고 하겠다 이거죠. 아 셀럽파이브 노래님 그러니까 셔터였구나. 제목이 생각 났었어요. 예전에 맞아 가발 쓰고 했었다. 맞아요. 방금 그 입술 앞에 많이가? 우리 언니의 셔터 영상 보고 충격받아서 휴덕할 뻔했어요? 꽤 잘 썼었는데? 그때 나 마지막에 반곡기 끝나지 않나? 탈떡만 아니라면 셔터 닫았나요? 근데 기억력 되게 좋으시다.
와호흡이 와서 방종했다. 전 현타 영상 못 봤으니까 지금 좀 보고 올게요. 안 보셔도 되는데. 아, 방구가 이제 트름했었다. 그때 밥 먹고 한참 춤을 춰가지고 소화해가지고 였었다. 저도 영상 보고 올래요. 아니 괜찮은데 굳이. 그 영상을 햇살이가 된지 3개월쯤에 봐서 너무 놀랐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바램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입덕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좀 다르잖아요. 뭐 과자 먹방을 봐서 뭐 입덕을 했다, 아니면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입덕을 했다, 아니면 뭐 놀토 보고 주순식당 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약간 춤추고 이상한 영상들 있잖아. 그런 거 보고 입덕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충격받지 않으시네. 처음부터. 가왈쓴 모습에 동남아 박물관에서 봤다는 분도 있었어요. 뭐지? 아프리카 때 언니 조신화 먹방 보고 입덕했습니다. 처음엔 조신했지. 약간 목소리도 약간 소울에 맞춰가지고 도레미파소 안녕하세요. 많이 친절하고 그랬었죠. 이제 하나하나 음방하면서 조금씩요. 한꺼풀 벗겼었죠. 내가 딱 새 학기 어색한 친구 사이 3개월 됐으면 저 깔끔하게 못 먹는데. 점점 역주행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내려놓게 되셨는지 생각하는 중이에요. 지금 옛날 영상들을 보고 계신 거야? 언니 진짜 이뻐지십니다. 옛날 영상 보면 놀라워요. 그때도 이뻤어. 뻔뻔하다. 지금이 나아요. 지금이 나아. 맞아, 그거는 인정. 볼만 살 조금만 안 빠지면 인정. 옛날 영상이랑 낯갈려요? 옛날 영상에는 다른 혜니님이에요. 저도 요즘에 항상 뭐 이렇게 재밌는 그 짜투리 영상? 막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다 나이 레전드는 다 살졌을 때요. 재밌었어 그때. 약간 힘이 있었어. 살 빠져서 힘이 빠져가지고 맨날 골골대고. 첫 방송 영상 틀자마자 목소리가 달라서 잘못 튼 줄 알았어. 저도 못 들어. 요즘에 그 영상 목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진짜.
요즘 끝백 요리에서 핫하던데 비하인드 찍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비하인드를 모르는데 남들은 비하인드 안 돼요? 절 출연하신 분들? 나 그때 먹고만 왔는데 우리 먹고 가라 그래서 갔어. 뭐 없었어. 언니 황하의 마녀 보고 입덕했습니다. 아, 저분이 끝까지 가실 분들이야 이제 저런 분들이. 네. 생각해보면 지금 먹방 하면서 제일 크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제일 큰 덩어리에 걸렸어요. 피자가 턱하니 걸려가지고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천천히 먹을게요. 아까 흥분했었어요. 아까 황해 마녀 얘기 나와서 흥분하는 순간에 이게 하는 순간에 확 떡떨어져. 맞아,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매일매일 살의 레전드 갱신. 우리 햇살이들도 많이 놀랐죠? 우리 언니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서른 후반 되니까 요즘 침상캥이다가도 살에 자주 걸립니다. 살에는 항상 조심히. 드실 때는 그냥 드세요. 대화는 우리끼리 할게요. 그럼 난 생방송 왜? 아니 자기들끼리 놀려면 뭐야 내 방송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응? 우리끼리 얘기하려고요. 언니 먹는 것만 봐도 힐링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건 이해하는데. 응? 먹기만 하래요. 아니 말하자면 천천히 먹으라고요. 알죠. 아까 갑자기 저도 흥분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팔에 걸릴 때. 숨 쉴 때. 다 드시고 12시 이후에 말씀하세요. 뭐 같이 그때 같이 싸우자 이거잖아. 약간 싸우자는 거 아니야? 월요일만 기다려지네요 요즘. 전 월요일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로. 나는 왜 방송을 금토일 하지 않았는가. 토일 진짜 금요일인가 토요일 좋던데. 응! 아이고 또 흥분해버렸네.
이번 주 토요일날 방송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조금 기분이 좀 좋으실 것도 같고 약간 안 좋으실 것도 같긴 한데 그리고 토요일날 금요일이 베스트긴 한데 이번 주 일요일날은 그 영상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오늘 갔다 왔던 거 그래서 토요일날 방송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바삭해? 토요일이면 무조건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내일이 일요일이어서 이제 슬프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토요일에 약속 있으셔도 밤 10시엔 놀러 와주세요. 아, 햇살이 돼. 눈치 못 챘어요? 저는 일요일 오후 5시부터 기분이 안 좋아져요. 정확하네. 시간대가 있으시네. 언니는 순살이 좋으시나요? 뼈가 좋으시나요? 했을 때 저는 그냥 한 마리가 좋긴 하거든요. 순살은 퍽퍽살의 순살만 아니면 돼요. 닭다리살의 순살은 좋아합니다. 언니 가끔 아침에 맥모닝 먹는 방송 너무 좋은데요. 언제 또 해주세요. 오, 전 좋죠. 맥모닝 저도 좋아해가지고 언제쯤 할까? 맥모닝? 전 닭가슴살 순살파입니다. 아, 퍽퍽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24시간 방송은 언제쯤 다시 볼 수 있나요? 글쎄요. 할 수 있을랑가 우리 보은이도 살에 걸렸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살에 가. 얘도 숨 쉬면서 살에 걸리네?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사람이나 개나 살에 조심. 그때 또 세원이 부르실 건가요? 그때는 꼭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나오시면 꼭 말씀드릴게요. 사례의 기운이 휘몰아치는 방. 건강을 위해서 당분간 방송을 접으라. 과한 충고인가요? 근데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근데 어떤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데나 지금? 아니 지금? 근데 어디가 안 좋아서 방송을 접고 다시 이제 좀 쉬었다가 나왔는데 더 안 좋아. 나이는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 롯데제과랑 부여 알밤 콜라보한 과자들 보셨나요? 살짝 아이스까지? 밤! 밤이 왔네, 그러고 보니까. 그잖아도 어저께 상숙씨가, 상숙언니가 공주 밤을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깜밤도 주시고 그냥 알밤도 주셔가지고 다 삶아놨어요. 제가 요즘에 구황작물을 많이 먹는다니까? 응? 밤 삶는 김에 오늘 아침에 요즘에 보니까 아침을 일찍 먹어요. 8시에 먹거든요. 원래 9시에 먹었는데 그러면 꼭 8시쯤에 우리를 깨웠었어. 근데 세상에 8시로 바꾼 이유로 정확하게도 7시 50분에 깨우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김에, 일찍 일어난 김에 이제 고구마랑 감자랑 밤 삶고 근데 밤 삶은 거 어떻게 드시냐면 밤 삶은 거 이렇게 앙 해가지고 파먹거나 파먹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응? 밤 티라미수 만들어주세요. 이런 밤을 또 삶아서 해버렸네. 밤이 금방 썩어. 금방 썩어. 금방 썩어. 너무 빨리 썩어, 밤이. 그래서 생일 그 메뉴도 뺐다, 우리가. 왜 그러지? 제가 티켓팅 열심히 해보고 있으니까 꼭 성공할게요. 밤 티라미슈. 딸기철 되면 밤솥 카스테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건 해야죠. 보니밤. 이름 귀엽다. 그럼 내일 티라미슈 하면 되겠네요. 밤 티라미슈 금방 상하니까 내일까지 하면 딱입니다. 스팸 요리사에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한상 차림의 한식이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모카세님도 그렇고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셔가지고 막 이렇게 한 접시에 한 그릇 막 이렇게 막 많이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다 맛있어 보였어요. 뭔가 그 한식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급식, 맞아, 급식 대가님도 그랬어. 맞아. 어떻게 그렇게 뚝딱 만드시지? 몇 개의 그 음식을? 내일 밤 티라미슈 기다릴게, 언니. 아니요. 기다려. 아니요. 나 내일 개도 삶아야 돼. 안 돼. 미진아 건강하자 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합니다. 미진아 건강하자! 제가 미진이거든요? 미진아 건강하자! 전국에 있는 미진이 건강하자! 그런 톤이 맞나요? 응? 뭐 정해진 톤이 있나?
제가 집에서는 미진이라고 불려가지고. 쿠팡으로 햇살이 들어가 시즈가드로 만드는 밤 티라미슈 어떤 거야? 시어머니 3,000명과 함께? 근데 오히려 이런 게 훈수를 못 들 수도 있어. 왜냐면 많이 만들어 본 음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집에서 많이 만들어 봤을 같은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하면 본인들의 약간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게 많으신단 말이야. 근데 완전 새로운 요리면 오히려 그런 게 없을 수도? 응? 라는 그냥 생각일 뿐이죠. 라고 생각이 든다 이거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만들었다고 못 들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죠? 두세 번 해보시면 되실지. 내년에 흑백요리사 2 하는데 리나 셰프님 나가라고 추천해주세요. 아, 리나가 음식 셰프라고 하기에는 약간 셰프라고는 알고 계시는데 요리를 잘하긴 해요. 그리고 그 뭐냐 바도 운영하고 있고 음식에 관한 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총괄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자 느낌이긴 기획자 느낌이지 셰프님 느낌은 아니야. 요리를 잘하긴 해도 그리고 셰프님끼리 많이 알긴 해도 셰프님 많이 알긴 해도 본인이 그랬는데 요즘 유튜브 댓글들 분위기가 안 해본 사람이 더더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날파리가 있었어요? 이런? 맞아, 크림브렐레 맛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해보겠네요. 그때 그 투게더로 만든 크림브렐레 크림브렐레 그거 다시 해먹어야겠다. 그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거는 녹여가지고 얼려가지고 그냥 위에 토치했던 것 같은데? 시즌2 언니가 나가시는 건 어떤가요? 아니 뭐 캐스팅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갈 수 있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서 저 콜라 좀 놀면 뭐하니 다음 주에 읽어봤는데 박은효 셰프님 나오시던데요. 그러니까 잘돌이 거기 나오더라. 우리 잘돌이 나도 얘기했었는데 야 우리 방송에 좀 나와 그래서 언니 너무 좋죠 그랬었는데 아니 아니야 그 정도면 돼요. 이루와 그러면 좀 잘 따라가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원래 홍콩에 있거든요. 근데 홍콩에서 한국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온대요. 그래서 오 좋아 그때 한번 보자. 응? 아 우리 잘돌이 너무 잘 나가네.
갑자기 거리감 생기네. 언니 외출하시면 다가가서 인사하시는 분들 많으신 편인가요? 뭔가 언니 아우라 인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우라라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인사 잘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매님이랑 힘겨루기 하면 누가 이기나요? 친구끼리 힘겨루기 잘해요? 힘겨루기? 팔씨름 같은 거? 와 근데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되긴 했다. 요즘은 모르겠다. 예전에는 제가 무조건 이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팔 힘이 많이 없어지고 언젠가부터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거 뚜껑을 많이 잘 못 뜨더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줄 알아요? 내가 그 뚜껑을 잘 못 뜨더라고. 너무 웃긴데? 바닥에 약간 기스가 있었어요. 기스가 있었는데 그게 먹는 건 줄 알았나 봐. 바닥에 내가 아 귀여워. 나중에 마동석님 만나게 되면 팔씨름 한번 해보세요. 아 당연히죠. 저 떡살님한테도 줬었어. 보은이 얼굴만 보이면 진짜 도비 닮았어요. 그죠? 닮은 애들이 많아. 약간 물 귀가 넘어가면 물개도 닮았고 몸을 이렇게 접고 있으면 약간 캥거루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얼굴은 친구 보온에서 온 것처럼 귀여워. 언니가 봐주신 거 아니었나요? 아, 이 팔씨름이요? 난 진심이었어. 네. 보은이 엄마 그러더라고요. 보은이 대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보은이 엄마가 까미랑 보은이한테 대화를 되게 길게 해요.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다 이제 맡겨두고 보은이 집에 가려고 할 때 무슨 얘기 하다가 보은아, 너는 다른 강아지보다 흰자가 많이 보여서 너무 놀래거나 그런 표정을 지으면 너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너무 놀래지 말고 흰자를 좀 가려. 너무 없어 보이니까. 넌 흰자가 너무 많이 보여서 표정이 너무 없어 보여. 흰자 단둘이 잘하라고. 표정이 너무 다양해요. 흰자가 많이 보여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해요? 몰라. 그걸 어떻게 컨트롤해요? 모르겠어요. 방금 읽지 않았었나? 어떻게 컨트롤해요? 동공 작은 것도 주인 닮나요?
캘린더 빼야겠나, 우리 보니? 응? 언니랑 닮은 적이 많아, 신기해요? 인스타에 개모의 사진 보고 놀랬습니다. 흰자 때문에. 왔니? 왔어? 빨리. 언니랑, 엄마랑 호캉스 왔는데, 불 다 끄고 언니 영상 보고 있는데, 방문 쪽 센서 등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건 복도에서 누가 걷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되냐?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기계들이 가끔씩 소리 나고 소리 날 때 있어. 진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끔씩 켤 수도 있고. 언니는 귀신 안 믿죠? 저 믿어요. 아, 믿는다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귀신 있다고 믿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은 들어요. 아 근데 뭐 내 알 바는 아니지. 아 역시 언니 똑똑해요. 혼자 별 생각 다 했습니다. 주무시는 엄마 깨우지도 못하고. 귀엽네. 귀신은 다리가 왜 없을까요? 응? 다리 있는 귀신도 있지 않을까요?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리 있는 귀신도 있을 수 있어. 귀신은 왜 중력을 안 받을까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따지시려면. 저 과학 선생님한테 가요. 과학 선생님한테. 귀신을 무서워하시나요? 아직 무서운 귀신 못 봤던 것 같아. 귀신보다 보니 흰자 사진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 보은이 상처 받겠네. 귀신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여행할 수 있나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비행을 하면 하는갑다, 안 하면 안 하는갑다, 못하면 못하는갑다. 그거 뭔 상관이야? 몰라. 귀신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궁금한 거 참 많다. 안돼, 오늘도 고통받는 애쓰다 진짜. 질문이 유치원생 같네요. 언니는 고모라고. 언니 강시는 어때요? 너무 강시하시네. 강시 모르시는 분 많아. 언니 만약에, 아니 만약에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만약에라는 거를 그 금지어로 설정을 해야겠어? 어? 만약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 뭐. 사람이 충격을 너무 크게 받으면 오히려 아무 생각 안 들고 오히려 평온한 거 맞나요?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자신이 이상해서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받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현실감이 안 들어서. 가야. 태연의 노래 만약에는요? 이게 무슨 대화와 이름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갑자기 상상했는데 맨님의 강시쌤이 너무 귀여울 것 같네요. 그런 상상 왜 해? 미의 강시가 왜 돼? 강시는 중국 귀신이야. 중국 귀신. 중국 맞나? 홍콩? 홍콩 귀신이야. 우리나라는 처녀 귀신인가요? 어? 우리 미애가 결국 처녀 귀신 될 거라는 걸 지금 확신하시는 거예요? 처녀 귀신 너무 안 어울리잖아 미애는. 미애는 처녀 귀신은 안 어울려. 아니 일하면서 틀어놔서 채팅을 못 보고 듣기만 하고 있는데 대화 흐름 뭔가요? 이게 아무도 저도 모르겠어요 이 대화 흐름. 오늘 좀 약간 아무 말 대잔치다 이거. 뿌링클에 뿌링클 치즈 볼이면 물리지 않나요? 한 마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취미가 뭔가요? 우와! 너무 간만에 신박한 질문입니다. 취미라 사실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질문이 힘들어요. 취미 별로 없거든요. 취미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런 질문 안 하죠? 지금 왜 좋아하신 거죠? 소개팅도 안 해봤어요. 해봤나? 아니, 안 해봤어. 정식 소개팅은 안 해봤어요. 언니 취미는 청소하기 아닌가요? 특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청소를 하면은 진짜 깔끔하게 잘하는데 취미생활은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느끼는 취미생활은 시간을 내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 약간 그런 시간 같은데 사실 진짜 깊숙이 들어가면 깨끗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청소를 할 뿐이지 그 청소 자체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힘들잖아 하고 나면. 그냥 그 보는 그게 너무 좋긴 한데 남이 치워주면 더 좋지.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지 그 행위가 힘들긴 해. 맞아, 일상생활이지 그건 취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좋다. 그렇죠. 하고 나면 기분은 좋고. 힘들다고 느끼시는군요. 그럼요.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정리 한번 해보세요. 막 미치겠다니까. 어깨 빠져나가버려. 손 되게 커 보인다.
그래요? 언니 취미는 유행 문 닫는 거? 특기. 어렸을 때 장래희망 저 서점 주인이야. 그래서 정리를 왜 6-7시간씩 하세요? 한번 하면은 삐려봐도 사면 그렇게 하더라고 진짜. 현지님 혹시 최근에 제주도 가셨나요? 숙성도에서 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숙성도 다 갔다 왔어요. 숙성도 사람 진짜 많더라. 와. 왜 서점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좀 어린 나이에, 우리 어린 나이에는 서점이, 동네 서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문제집이건, 뭐, 참고서건, 뭐, 저 동화백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는 때는 이제 서점으로 갔었는데, 그때 항상 가면은, 왜 애들은 모르잖아요. 누가 숙성도래 그래서 누가. 누가 숙성도래. 내가 무슨 수만하면 수술하냐고. 누가 숙성도라 그랬어요. 숙성도. 진짜. 숫자 좀 그거 이슈 진짜. 숙성도. 진짜. 숙성도. 예. 이 뭐라고 해야 돼? 수선생이 나왔어. 진짜. 아, 숙제를 못 쓰겄네, 이제. 아, 정말. 오늘도 어질어질하다, 진짜, 맞네. 아, 서점 얘기하다가. 좀 어렸을 때. 애들은 모르잖아,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괜히 그 서점에 있는 아저씨들이, 사장님들이 백수 같아 보여 좋았어. 그냥 조용한 데에서 아무도 손님이 와도 조용한 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네, 그 분위기가 좋았어. 조용한 그 분위기가. 맨날 노는 것 같으니까. 그거 책 옮기고 그거 진짜 힘들 텐데. 라디오처럼 듣고 있으면 작업하고 있었는데, 숙성도에 빵 터졌습니다. 와! 우리 방 이제 큰일 났다. 숙자만 나오면 이제 무조건 쑤시다. 와. 아. 비디오 가게도 좋아 보였나? 어, 좀 비디오 가게 느낌 좀 달랐어. 비디오 가게는 좀 약간 동네 백수 삼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 안 감고 꾸질꾸질해가지고 막 냄새나는 그런 삼촌들이 그런데 많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비디오 가게는? 왜 여기 앉아있는 거 똑같은데? 그러게요? 뭔가 서점은 그 새 책 냄새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삼촌 그래도 씻고는 다녔습니다. 아니 뭐 모든 삼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런 이게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다고 TV에서 봤었나 그런 걸? 19세 이상 영화가 많아서 어두운 분위기였나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약간 신문 쪽에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어두운 근데 19세라고 다 어두운 건 아닙니다. 오해예요.
어릴 때 보여준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운동 끝나자마자 달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예전에 동시 상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 그거 본 적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성인 돼서도 그거 있었어요. 그 그림으로 하는 서울 사람이에요. 포스터가 아니라 그림으로 그린 거. 나 그거 아직 기억나. 극장이었어. 어린 시절 뭐하고 놀았는지 궁금하네요. 폰도 없고 컴도 없던 시절. 그때는 무조건 그 동네에서 놀았죠. 친구들하고 오빠들 언니들 동생들 다방구하고 술래잡기 하고 고무줄 제기차기 그런 거 있었죠? 피카디리가 생각나네요. 시집을 되기 전 단성사 이런 데는 다 그림이었죠. 피카디리 단성사 갔었어요. 기억나. 예전 영화 접속인가? 아, 접촉일 뻔했어. 접촉이랄 뻔했어. 접속. 접속에 나왔던 그 장소. 거기서 저 영화 본 적 있는데? 접촉. 또한 잡았다. 쪽쪽이 뭐? 뭐요, 뭐? 쪽쪽할 수도 있지. 맞아, 비디오 가게 그런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그거.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인 거죠. 도파민 터져요, 언니. 좋아요? 많이 좋아? 우리 방송 이제 녹화 끄고 얘기할까? 응? 어느 정도 다 먹었으니까 마무리하면서 이제 거의 2시간 다 녹화 돼가고 있으니까 녹화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햇살이들이 도파민을 너무 원하네. 저분들 오늘 무슨 일이 있네?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마시는 거. 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